기도하시기 전에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내가 이적을 베풀고 땅에 베풀리리니 곧 피아볼과 연기 기둥이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새로운 신을 부어주셔서 젊은 사람이나 노인네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꿈을 꾸며 이상을 보고 또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긴장을 풀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귀한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요엘의 이 말씀이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성취되어 온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고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뉴욕 교협이 3일째 마지막 성회로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귀한 금식 성회를 하나님 또 마무리합니다. 우리 작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이민자의 목회자와 이민자의 지도자와 이민자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오미크론 버라이트가 또 우리의 적이 돼서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주의 음성으로 받고 오늘도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마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줄 때 우리 먼저 깨어서 우리 목회자가 아멘하러 화답하며 또 목회지에 돌아가고 또 우리 교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민자의 표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세, 3세대들을 하나님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처럼 이상을 보며 꿈을 꾸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대로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목회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예배드리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치유와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나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주님 아시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겁을 내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귀한 성회 잔치를 준비합니다. 2022년도를 은혜 가운데 열게 하셨사니 올 한 해도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 성령 충만한 2세, 3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비전 받기를 원합니다.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비록 작은 수의 목회자가 모였지만 김희복 회장님, 이준성 부회장님, 임원들 하나님 기름 부으셨사오니 축복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남을 하내기도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부정의 소리를 다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권세 세력을 물리쳐 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우리 가까운 인척들이 아파서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뉴욕에 있는 각각 다른 교단과 신학이 있지만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우리 집회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기양 강사님 모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마음속에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이 우리 가슴팍에 잘 하나님 떨어져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그 힘으로 일어나서 돌아가서 사역 현장 가운데 또 우리 교역 가운데 사랑으로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준비 현장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임원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 문화 미디어 우리 기자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상급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열매 주시고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실 나사렛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